진짜 배고파서 울어본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요즘 세상에. 좀 배도 고프고 또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얘기 잘 안 하는데 어머니가 하시니까 저 들으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옛날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우동통한 면에 한이 맺혀가지고 사실 그 기간이 길진 않았어요. 한 6, 7개월 만에 어머님이 또 생활력이 워낙 강하시거든요. 다시 오시고 어떻게든 우리 내 식구가 모여 살자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재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죠. 지금도 노력하고 그러니까 재기 노력만 지금 한 30년째 하고 계시고 이제 어머니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강한 생활력으로 뭐 이렇게 근근히 그래서 제가 가족이 모인 다음에도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라면은 그 오동통한 면만 먹었어요. 와. 정말 질릴 때까지. 야. 엄마, 우리 집에 남은 연탄 은행금이라도 없어요? 추워?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상위 1%의 어떤 그 브레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실제 IQ가 높아서 공부를 잘한 겁니까? 아니면 대단한 노력파였습니까? 아니, 저는 실제로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서울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재수없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었지 공부를 정말, 좋아하거나 정말 재수없게 이런 얘기 있네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제일 그러니까 IQ가 얼마나 됐습니까? 뭐 한 140대 초반 정도. 그거 봐! 높으신 거죠. 그거 봐! 아니 근데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의 연장인데요. 그렇게 다시 식구가 모이다 보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그래도 우리 가게에 보탬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전역에 가서 신문도 팔았고 그러니까 배달이 아니라 즉석에서 돈이 나오는 판만큼 돈을 받아보는 그걸 하루 이만큼을 들고 나가서 또 내성적인 면이 좀 있어서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갔어요. 밤에 그 신문을 누가 사겠냐. 이미 소식이 다 전해지고 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머리가 안 좋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뭐 한 두 장 팔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래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아빠 엄마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뭔가 좀 제대로 된 일을 해보자.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때가 바로 그 집안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던 중학교 시절이에요. 상위 1%신 게 확실하신 게 서울대학교 전에 또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입학하셨다고. 육사? 네. 육사를. 아,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수석. 그 육군사관학교는요, 그때 당시 정말 파워가 있던 때였어요. 그때면 육사면 그 끝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마 서경서 씨가 지금 연예인이 안 되고 육사를 계속 갔으면 지금 별 달았어요. 어? 아니, 별은 아니고 서장군도 왜 그래? 별 달았어 별. 제가 그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를 참 꺼려 했었는데 육사를 몇 년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짧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육사를 왜 가게 됐냐면 아버지가 이제 사업 실패 후에 5, 6년 동안 한 번도 막내 아들을 불러다가 훈계나 뭐 이런 걸 안 하셨어요. 당신이 미안하신다. 그러다가 제가 고3 여름방학 때 정말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막내야 잠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제가 갔죠. 아빠는 너 대학 보낼 형편이 안 된다. 그러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학교를 가면 어떻겠느냐. 이 애비가 알아보니 사관학교가 좋을 것 같다. 사관학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래 아버지가 정말 오랜만에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부탁인데 그래 한번 들어드리고 특수학교기 때문에 먼저 시험을 보거든요. 그렇죠. 그거 일단 해놓고 다시 일반 대학을 시험을 봐서 거길 내가 장학생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야, 에이, 공부를 잘하니까 선택의 폭이 넓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한 어떤 그 뭘 절박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했죠.
먼저 시험을 봤어요. 네.